20번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가를 번 G G O O D D에 여섯 개 문자를 나열할 때, 이게 나열한다. 그러니까 순열이지 일단.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 여섯 개 문자니까 여섯 개를 나눈다. 여섯 개.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를 나열하는데 양 끝에 모음. 그럼 여기서 모음이 오오. 오오. 그러면 정해졌네. 여기 5랑 5. 여기 끝. 그러니까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건한 가지야. 양 끝에 모음. 한 가지. 그치? 그러니까 양 끝에 모음 오는 건 이거 한 가지지. 5, 5. 5. 그러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여기 G, G, D, D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G, G, D, D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식 구하는 거네. 여기. 그러니까 GGDD를 GG 아 소문자네. 그러니까 결론은 GGDD를 요네 군데다 일렬로 나열해라. 그 뭐냐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되네. 5는 들어갔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네 개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하고 그다음 분모에 나누기 2팩 2팩. 2팩. 그럼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팩은 2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약분하면 4. 전부 6가지. 답이지. 6가지다. 가로 2번. 가로 2번. S, T, U, D, N, T에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일단 순열 문제네. 일렬로 나열하니까 순열 문제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양 끝에 모음. 그러면 이제 이 STUDNT, 여기서 모음은 U하고 2다. U하고 2. 그러니까 U하고 2. 그러니까 일단 요 U하고 2부터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집어넣자고. 그러면 양 끝이니까 여기에 U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 U가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전부 몇 가지?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곱하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나머지 문자. 그럼 여기 이제 끝났어, 여기는. 여기 끝났어. 끝났고, 나머지. 예. S, T, D, N, T. 요 다섯 개. 요 다섯 개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S, T, D, N, T. 다섯 개가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요건 몇 가지냐? 그럼 얘도 일렬로 나열한다고. 일렬로 나열. 그럼 일렬로 나열하면 이제, 순열인데, 순열. 그럼 여기, 같은 게 있네. TT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다섯 개를 나열하니까, 분자에 5팩, 먼저 5팩을 하고, 같은 게 TT 두개 있지. 그 나누기 2팩 하는 거지. 나누기 2팩. 2팩.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5팩토리얼이에요. 5팩은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약분하니까, 결국, 120까지. 120까지. 5, 4, 3, 1 곱하니까. 답이 그래서 120이다. 120.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된다. 차근차근. 가로 3번. 별 땡그라미, 세모, 세모. 별 땡그라미에 6개의 도형을 나열할 때, 양 끝에 별이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일단 순열 문제인데, 양 끝에 별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 별은 똑같은 거잖아. 그니까 양 끝에 별이 오는 건 일단 한 가지네. 요거 하나잖아. 똑같은 별이니까. 이게 끝났어, 얘는 한 가지 끝났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나머지 네 자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고, 끝났지?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끝났고, 나머지 네 자리에 이제 다른 게 들어가야 되겠지? 다른 게 이제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랑, 세모랑 동그라미 하나.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를. 그럼 뭐냐, 이거. 이거 순열이지.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잖아. 같은 거. 같은 게두 개, 두 개지. 그러니까, 4팩토리얼을 나누기 2팩토리얼 하면 된다. 그러면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4, 3, 2, 1 곱하는 거고, 분모는 2 곱하기 2. 그럼 2 곱하기 2는 4. 전부. 그럼 3 곱하기 2네. 6가지. 답 6가지다. 가로 4번. 기역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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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의 일곱 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양 끝에 아가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일단 그러면 양 끝에 이것부터 하자고. 양 끝에 아가 아를 먼저 집어넣자고. 그러면 아가 세 개가 있네, 세 개. 아무튼 양 끝에 오가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지, 한 가지밖에 없지. 약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양 끝에 아가 오는 거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요게 끝이야, 끝. 끝.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말고 없지. 끝이야, 끝.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남은 거는 기역, 니은, 니은, 니은. 아, 이렇게만 남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야지, 요 자리에. 그럼 이제 순열이지? 순열. 다섯 개니까? 자, 분자에 5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같은 게, 니은이 세 개가 있네, 같은 게. 그 나누기 3팩. 3팩. 그러면 이제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약분합니까? 20. 20. 그 답이 그래서 20까지. 답이 20까지 해야 된다. 가로 5번. 이건 뭐지? 아무튼, 뭐, 요렇게 생긴 6개의 모양을 나열할 때, 양 끝에 얘가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나열하니까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양 끝에 얘가 온다. 양 끝에. 양 끝에. 그럼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오는 거는 한 가지가, 이게 한 가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그러니까 양 끝에 얘가 오는 거는 한 가지야. 끝. 끝났다고. 끝. 그럼 이제 사실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 없다. 그제 나머지 요거 4개 넣으면 되지, 요따가. 넣으면 돼. 그럼 어떡하냐? 4개니까, 4개를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똑같은 게 2개 2개지? 그러니까 나누기 2팩, 2팩. 아, 그럼 뭐냐, 이게. 6가지, 6가지. 아까 똑같지? 아, 답이 6가지다. 21번. 가로 1번. 아, 21번. 다음 경우를 구하시오. 가로 1번. 별, 땡그라미, 땡그라미, 까만 땡그라미, 별, 땡그라미에 6개의 도형을 나열할 때, 그러니까 순열이지? 그, 하얀 땡그라미끼리 이웃하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얀 땡그라미끼리 이웃하니까, 하얀 것끼리 서. 이렇게 딱 쓰고, 그다음에, 야, 별 서. 별 서고. 야, 까만 땡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얀 땡그라미끼리 이웃하니까,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야지. 얘네들은, 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 하니까, 얘는, 그, 뭐, 얘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하나. 그러면은, 몇 개를 나열하는 거랑 같냐? 하나, 둘, 셋, 넷. 그니까, 마치, 네 개를 나열하는 거랑 같아. 네 개. 그니까, 일단 4팩 들어가네, 4팩. 자, 그래서 이제, 4팩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문제는 얘랑 같은 게 있네? 네개 중에서? 같은 게 있지?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기 2팩을 해야 돼. 나누기 2팩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요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얘 안에들은, 예전에 배웠던 거는 요 안에 3개가 있으면은 나누기 3팩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나야, 요거는. 하나가 돼버려. 요 안에서 더 똑같은 게 나올 게 없어. 이게 그냥 하나야. 하나라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만약 다르다. 다르면은, 뭐 A, B, C, 뭐 B, C, A, C, A, B 해가지고 곱하기 이제 6을 이제 해야겠지. 다른 게또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다. 그럼 계산하면은, 그럼 이제 분자는 4팩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모는 2, 약분을 짠짠하면은 남는 거4 곱하기 3 12. 12. 그래서 답이 12가지다. 12가지. 가로 2번. 가로 2번.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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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 8개 문자를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모음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아, 이거 문제 점점 어려워지네? 모음이 얘지, 얘? 얘네들? 얘네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웃하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럼 어떡하냐면은, 자음. 얘네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란 얘기지. 그치? 그니까, 우린 먼저 뭐 어떻게 되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거 잡아야 돼.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린 자음을 갖고 해야 돼, 자음. 자음. 그래서, 자음 4개잖아, 4개.
4개. 먼저 얘를 일렬로 나열해. 일렬로. 그래서 리을 얘들을 먼저 일렬로 나열한다고. 얘네들을.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먼저 얘들 나열하자. 얘들을. 그럼 얘네들 나열하면은 뭐냐 이게 4개를 일단 순열이지 순열. 4개. 그러니까 4팩을 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두개두개 같이. 그러니까 나누기 2팩, 2팩.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얘네들 그 모음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가면 되지. 요 4개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지. 하나씩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러면 들어갈 구멍은 5개인데 들어가는 모음은 4개야. 그럼 어떡하냐. 구멍을 먼저 그 4개를 골라야 돼. 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모음을 집어넣을 구멍을 4개 선택한다. 5개 중에서 4개 선택해. 그럼 몇 가지? 5가지지. 5가지잖아. 5개 중에서 4개 선택하는 거 5가지라고. 다섯 가지. 그러니까 그 만일에 이제 5개 선택했어. 그러면 그럼 요거 빼고 그러면은 그 요거 빼고 뭐 그래서 이제 4개 선택했다. 그러면은 엿다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4개 선택한 거는 요거 뺀거한 가지, 요거 뺀거한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지 되는 거지, 이거. 구멍 5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4개를 뽑는 거거든. 그래서 5가지야. 5가지. 자, 그래서 자, 구멍, 이제, 네 개를 선택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 뭐야? 순열이지, 순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순서대로 저기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곱하기 뭐야? 4팩이야, 4팩. 곱하기 4팩이 되겠지. 그치? 그거 잘 봐야 돼서, 리을, 리을, 미음, 미음을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개의 자리, 5개 중에서 네 개를 뽑는다. 이건 순서에 상관없지. 아무거나 네개 뽑아. 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모음 네 개를 순서대로 쭉 쓴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은 4팩을 쓰자. 그럼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럼 2팩은 2 곱하기 2지. 2 곱하기 이것도 4팩.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2 곱하기는 4 없어지지.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뭐야 그러면 되게 많네. 그럼 720까지다. 답에서 720까지 답이다. 가로 3번. 초콜릿 9개 문자를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에서 모음끼리 이웃. 모음끼리 그 모음이 55 A2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웃해야 돼. 55 AE. 그러니까 얘네들 붙어 다녀야지. 아니 AE 5 A. 얘네들 붙어 다니고 그다음에 나머지 C H 이거 C H C C 쓰고 그다음에 L T L T 이렇게네 문자가.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니까 얘네들이 한 덩어리네. 한 덩어리. 그러면은 이제 이걸 나열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그러면은 몇 개를 나열하는 거랑 같냐면은 얘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섯 개 문자를 나열하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먼저 6팩 하는 거야. 6팩인데 또 문제가 뭐냐. 같은 것이 있지? 같은 것이 있네. 뭐 요거 C랑 C가 같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또 2팩을 하는 거야. 2팩. 자, 2팩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를 보는 거, 요 안에. 요 안에를 짠 째려보니까, 요 안에서도 이제 막 다른 것들이 나오지. 그니까 요 안에서도 순열이 나오잖아, 요 안에서도. 요게 만약 다 같은 거면은 상관없는데, 요 안에서도 순열이 또 나와. 그치? 또 곱해야 돼, 그러면은. 그럼 요건 뭐가 있냐. 4개를 나열하잖아, 4개. 4개를 나열하지. 그래서 4팩인데, 또요 안에서 같은 게 5가 있네? 그럼 또 나누기 2팩을 하는 거야. 2팩.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지, 이거를. 이거 계산해.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분자부터 쓰자. 분자. 분자는 600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분자에 또 4팩 있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분모는 2팩. 그럼 2 곱하기 2잖아. 숫자 너무 커지는데, 이거? 그럼 2 곱하기 2는 4. 이거 다 곱해야 되네? 6, 5, 4, 3, 2 곱하기 3, 2. 4320. 답에서 4320까지다. 그 계산기 한번 눌러봐. 4320까지. 가로 4번. 맥시멈에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아무튼, 이런 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뭐부터 해? 자음부를 먼저 하는 거지, 자음을. 그러니까 자음을 딱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아, 모음이 뭐죠, 그러면? 모음이 A하고, I하고, U가, 모음이지? 그럼 자음은 M하 그러면 이제 자음은 M하고 X MM이네. M하고 X MM이지. 그럼 먼저 뭐부터 하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모음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요 자음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같은 게 나왔잖아. 세 개. 아, 세개 그냥.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전부 4개지. 그러니까 4팩을 한 다음에 나누기 3팩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나열했지.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요 중간중간에다 뭘 집어넣어? 요거. A랑 I랑 U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A하고 I하고 U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요 자리에. 그럼 이제 먼저 어떻게 되냐? 요 자리를 먼저 3개를 선택해야겠지. 요 자리 3개. 그니까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세 개를. 세 개를. 그니까 어떻게 되냐, 곱하기 5C3.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세 개를 뽑아. 다섯 개 중에. 자, 뽑았어. 아니, 순서대로 하자. 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았어. 순서에 상관없이. 뽑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A, I, U를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순열이지. 그 다음 여기다가 A, I, U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 곱하기 3팩. 그래서 자리를 5개 중에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모음을 집어넣는 거다. 순열로.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이제. 계산하자. 그러면은, 야, 5C3은 5C랑 같지? 5C. 5C로 쓰고, 그러면 이제 분자는 일단 4팩.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분의 여기부터 하자. 이제 분모는 3팩.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OC는 그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곱하기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약분 되고. 그 다음에 요 약분하면은 2. 그러면은 다 곱하면은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24. 24에다 5 곱하기 2 하면 10. 그러니까 240이네. 답이 240까지다. 240까지. 좀 쉬었다 하자.